윤석열이 자기가 아는 사람의 아들을 쓰든 딸을 쓰든 누군가든 어떤 연출이 있어서 쓰든 그 쓰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야. 쓰는데 그를 정식으로 쓰라고. 그걸 왜 숨겨가면서 쓰고 나중에 들통이 나냐고. 그게 문제지. 대놓고 이 사람이 이래서 좋고 이 사람이 이만큼 실력이 있으니까 이 사람을 좀 써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? 이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 있으면은 더 나은 사람도 나는 그 사람보다는 내가 마지막 면접자로 이 사람이 더 좋다. 그러면은 마지막 면접자 대통령이 자기가 쓰겠다는데 좀 정정당당하게 하라고. 무슨 죄 짓는 것처럼 오히려 권성동은 또 이상하게 또 자신감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큰 소리를 치는데 왜들 다들 그렇게 이상해? 떳떳하지 못한 일을 해놓고 변명을 하든가 아니면 아주 나쁜 짓을 해놓고는 그거를 떳떳하다고 그러거나 뭐 서로서로 말하는 게이 가치관들이 안서 있어. 그래서 내가 오죽하면은 국민학생들 도덕책, 윤리책 좀 이렇게 하라고 그러잖아. 그런 기본적 가치관이 안 잡혀 있어, 사람들이. 그 나이 되도록. 마음만 돼도 입신이라고 그랬어. 자기가 뭐를 향해서 가는 사람인지가 정해져야 되거든. 그런데 이리저리 뒤집히고 팔랑거리고 이말 했다 뒤집고 저말 했다 뒤집고 이러면서 그 상황에 따라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그 본색은 다 드러나잖아. 뭐 대통령 감싸주려고 자기가 좀 떠안는 것 같이 말을 하면서도 거기에서 실세를 잡으려고 부딪히고 장제원하고 권성동하고는 기본이 안돼 있는 사람들이었어, 애당초. 그런 사람들이 윤석열이 믿을 수 있는 최고였다면, 그들이 윤핵관이면, 윤석열은 그냥 별거 아니다. 더볼 것도 없다. 뭘볼 거야? 그 권성동하고 장제원 같은 사람이 최고의 비선이면 뭘볼 거냐고. 윤석열이 기대는 최고의 공로자라면 누가 있냐고. 그들 입맛에 안 맞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정부. 야, 골목대장도 이것보단 낫겠다. 그 깡패들, 골목대장들 있잖아. 그들도 그렇게 하네. 하다못해 영화라도 좀 봤나? 그뭐 어떤 수준 있는 어떤 그런 대사라도 좀 나오잖아. 그런 거라도 흉내내지. 제대로 된 대사가 안 나와. 어떻게 이렇게 수준 낮은 이야기만 하냐고. 맨날 씹히면서도 그건 모르나? 자기가 이말 하면은 무슨 누가 무슨 말할 거다. 언론이 어떻게 따질 거다. 이거 안 보이나? 안 들리나? 아예 안 들어? 안 듣는 걸까? 그를 듣고도 그게 무슨 뜻인지를 이해할 수 없나? 독해력이 없나 봐. 아이고, 사람들아. 한번 실수는 우리가 알아. 근데 똑같은 거두번 실수하잖아, 욕 먹고도. 그러면 저건 뭐지? 이러잖아. 그러다가, 근데 세 번을 해. 그러면 아웃이지? 그거 삼진이라 그러잖아. 야구에서도 그렇게 되는데, 나라 살림살이를 하는데 어떻게 저 정도를 하면서도 거기에서 자기 월급 다 먹고 있게 되는 거야? 국민이 주인이라며 주인 노릇 못해서 그러는 거야. 국민들이 제대로 주인 노릇하고 저 머슴들 제대로 좀 진짜 채찍 들고 때려가면서 가르쳐가면서 써야지 이래가지고 되겠냐고. 자기네 입으로 머슴머슴 했는데 해. 일꾼 제대로 부리라고. 노동자들 마구 대하는 그 사람들만큼 마구 한번 대해줘봐. 어떻게 하는가. 파업하고 노무자들 월급 깎아가지고 지금 올려달라는 게 아니잖아. 그게 자기네들 사람 대접, 기본 사람 대접이라도 해달라는 건데 그런 국민들 속사정도 안 들여다보고 거기다 법으로 어떻게 경찰 동원해서 그거를 제압을 하겠다 그러는 그런 그 방식대로
국민들이 니네들 우리 일꾼이지, 우리 머슴이지. 내가 니네들 제대로 일 못하니까 우리가 다 갈아치우겠어. 이렇게 말을 할수 있어야 되는 거야. 똑같이. 우리가 법적으로 대통령도 정부의 관리들이 일 제대로 못하면 국민이 주인이고 우리가 니네들 하이어 했거든. 우리가 니네들 다 봉급 주는 거거든. 우리가 다 사표 쓰라 그럴 거야. 우리가 나가라 그러면 니들 나가야 돼. 이렇게 해야지. 말로만 주인이라고 그래놓고는 자기네들도 말로만 머슴이고 일꾼이라며. 그러면 자기네들 제대로 어른 말 들어야지, 주인 말 들어야지. 어디서 뿌리 나가지고, 엉덩이에 뿌리 나가지고. 어디든지 뿌리 난 거는 다못 쓰는 거야. 다 마귀 족속들이야. 뿌리 나면 안 돼. 그런 사람들은 다 범죄인들이야. 한장 차이야. 감옥에 있느냐, 바깥에 있느냐 차이라고. 그런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국민들 주권 행사하는 거 아니야. 못하고 있는 거야. 국회의원들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 정말로 손이 발이 되게 싹싹 빌 때까지 야단 쳐주고 그렇게 제대로 잡아야 돼. 안 되겠더라고, 이제.